첫 번째로 됩니다. GPS 선택 광산 세계계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양팀 홍련들의 개인 기량에 따라서 정말 경기를 요동칠 수 있는 트랙이에요. 지난번에도 어떻게 보면 상대가 잘하는 트랙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달토끼 전략 준비해오면서 상대의 어떻게 보면 조금 아픈 부분을 좀 찔러냈거든요. 전진우 선수가 지금 미사일이 3개였기 때문에 계속 한 명씩 타겟팅해서 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당황하지 않고 초반에 잘 묶어냈어요. 잘 붙어있는 상황에서 박대한 선수가 일단 상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정준이 지금 리드하고 있는데 강서윤이 제철했죠? 그렇죠. 실드는 두 개였지만 지금 우주선까지 걸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좌석이 막 난리네요. 임지현 선수가 지금 좌석과 사이렌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이걸 알다 보니까 뒤쪽에서의 불 너무 좋았겠네요. 딱 끌어줬어요. 임지현의 속도가 딱 줄었어요. 일단 첫 번째 랩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아이템 하나 정도만 아껴두고 계속해서 아이템 리필하는 방식으로 가야겠습니다. 이게 홍련이 신나서 거기서 흐름 잡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컨트롤이 나오는데 흐름 끌어주는 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정민은 일단 번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쌍사이렌 전진우. 네, 그리고 오면서 잠금과 연계하게 된다면 선두권 바로 타랑 가능하죠. 자, 지금 방템을 꽤 많이 확보해놓고 있는. 아, 네. 물질에 약간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GP가 많이 올라오네요. 자, 뭐 물질에 일부러 받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달토끼도 있는 상황이라서. 야, 이거 자물쇠를 계속해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어떻게든 사용을 한 다음에 앞쪽으로 붙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완전 올랐죠, 완전 올랐죠. 박민호 선수도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감속이 됐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치열한 것 같아. 이러면 네? 박대한 선수의 동물 한 방도 너무 중요하겠어요. 강석인이 부스터가 3개였기 때문에 쭉쭉 발동시키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전진우 선수가 집요하게 뒤쪽에서 노리거든요. 번개 얻어 마지막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동물 2개예요, 동물 2개예요. 네. 지금 이걸로 한번 기다려 터졌죠? 자, 거기에 천사 버텨야 되는 청겨맨. 자, 속도를 살짝 내줬습니다. 이러면 강석인과 임정까지. 근데 순위가 점점 앞쪽 쌓아놓고 쪽에 지금 공템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막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체인저 돌렸는데 영 만족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도 물인데 지나갔어요. 뭐 있어요? 뭐 던질 수 있는 거 있나요? 위쪽으로 이러면 지나면서 공격이요. 와, 박해! 한정진이 맨 마지막에 알케를 정확하게 눌러줬던 것 같죠? 그래서 역전이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알케. 어떻게 이런 디플레이가 나옵니까? 뒤쪽에 있는 팀원 믿고 알케를 눌러줬기 때문에 상대가 역전이 안 됐고 우리 팀이 나를 역전해줬어요. 이게 막싸움의 진수죠? 와, 이런 거 정말 이번 시즌이 한번 나옵니다.